자꾸만 게임하지 말라고 할 때 이혼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른 이유가 더 커요. 게임하는 것도 있는데. 어, 그래요? 집착을 이제 있어요, 아내가. 집착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거짓 집착을 길러가지고 전화를 하루에 10통 정도 하고 한 번 할 때마다 5시간, 6시간? 네? 네? 5시간, 14시간인데 10통을? 5시간, 6시간 정도 하고 길게 할 때는 총? 예, 그리고 또 친구들 만나러 가는데 아내가 네. 따라와요. 오. 이 어느 순간 친구들이 질린 거예요. 아, 친구들이 시간 갖고 그렇죠. 싶은데 아내가 자꾸 따라오니까 뭐 이렇게 집착이 이렇게 너 이렇게 팀하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들어보니까 이분이 여기 와셔야 될 것 같기도 한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절로 가던 남편분이 일로 오시네. 남편 친구분들 이제 만나러 가는 자리에 같이 가시면 남편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을 했으면 저는 안 갔겠죠. 아, 진짜? 네, 남편에서 저는 보내죠. 근데 한 번도 저한테 남편 친구들이나 남편이나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요. 아니, 근데 얘기 안 해도 눈치라는 게 있잖아요. 딱 보니까 끼끼빠빠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끼끼끼고 빠질 때 빠져라 끼끼빠빠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눈치가 없는 것도 있는데 전혀 네. 여기서 아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그러면 남편분께서는 왜 아내분에게 좀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왜 안 하셨어요? 네. 아내가 좀 상처를 잘 받아요. 이제 아무래도 엄청 잘 삐져서 거의 그게 싫어가지고. 혹시 다른 집착 같은 것도 있나요? 이 뭐 부부 다른 집착이라는 경우는 이제 제가 회사에서 이제 퇴근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은 아내가 이제 핸드폰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그러는데 왜? 전화번호, 연락처 뭐 이런 거 다 검사해요. 이게 뭐야? 다 검사하고 잘 나서 바꾸셔야 될 거예요. 이거 이쪽으로 와야 되겠어. 매일매일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프라이버시 없는 건가? 나는 좀 난 내 만의 시간이 다 엎혀진 기분이고 막 남편 입장에 가면 갈수록 더 이해가 되고 있어요. 예, 아내한테 사실 과거 전략이라는 일식을 해서를 보는 게 아니라요. 사실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소소한 대화도 나누고 싶은데 네. 그런 걸 전혀 안 하니까 저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사소한 대화를 아예 안 나눠요? 그래서 아예 없어요, 그 대화가. 아내랑은 이제 24시간 동안 같이 옆에 있는 기분이랄까 이것 때문에 이제 자지만 시간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남편, 네. 그러면 남편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게임이 더 늘은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게임을 너무 좋아해, 남편이. 네. 다섯 살 때부터 게임을 접했는데 또 이제 장애가 있고 하다 보니까 친구가 없었어요. 그렇지 부모님도 맞벌이였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12시간, 18시간을 매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이랑 친해진 거죠, 저는. 게임이 친구였네. 네. 엄마가 웨딩 쪽 일을 하셨어요. 남매! 혹시나 해서. 아빠 그냥 잘하셨군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